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베테랑 고수경입니다. 자, 선생님 드디어 올해 이제 신설되는 새로운 강좌 준킬러 엔젤을 시작하게 될 건데 이 준킬러 엔젤은 어떤 강의니 어떤 문항을 다룰 건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이번 수능 작년 수능을 잘 보면 알겠지만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내려갔었고, 그치? 근데 반면에 준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었어요. 그만큼 올해 준킬러를 꽤나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제 올해 비킬러 엔젤을 하려고 하다가 야, 이 준킬러에 대한 훈련이 더 중요하겠구나, 라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아시겠죠? 학습의 흐름은 어떻게 했었지? 일단, 기본적으로 40점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수업 중에 뭐가 있었어요? 스피드 비킬러 유형 특강이 있었고요. 그다음 비킬러 모의고사라는 게 있었지. 그래서, 비킬러에 대한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가끔씩 틀릴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킬러 그러면 당연히 양적 계산과 중화. 딱두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준킬러는 어떤 게 준킬러냐라는 거잖아. 우리가 기본적인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뭐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맨날 전자배치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그지? 그래서 잘 보면 일단 준킬러 엔젤에 들어가는 구성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용액의 농도입니다. 농도, 그다음에 pH와 pOH, 그다음에 중화 적정. 요게 은근히 그닥 많이 어렵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매번 모의고사에서 정답률이 낮아요. 알겠죠? 그 다음, 산화환원 파트는 작년 6월과 9월에 새로운 유형이 떴지. 우리의 일명 금속의 산화환원 파트라고 했었던 내용이었고, 결국은 수능에 나왔어요. 근데 수능에 6월 달에 풀었고, 9월에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에는 더 쉽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은 별로 좋지 않았어. 이런 것들도 준킬러. 그 다음에, 이거는 뭐, 5번과 6번은 거의 뭐 킬러에 맞먹는 주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그죠? 기체 양론. 작년에 이 기체학론 문제가 처음으로 20번에 수능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데미지가 상당히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동위 원소 이렇게 6개의 주제를 뽑아서 선생님이 강의를 구성했고요.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1번, 2번, 3번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을까? 농도야. 결국 그치? 농도. 그다음에 계산이에요. 계산. 그다음에 이 5번 같은 것들은 약간 물리량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계산. 그러니까 즉 전부 다 사실은 조금씩 계산. 그다음에 산화환원은 그렇지 않지만 약간의 자료가 변형됐을 때 어떻게 접근할 거에 대한 훈련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교재 구성 어떻게 되냐면 일단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단원별로 한번 선생님이 문제를 쭉 풀어가면서 정리해 주는 거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학습법 되겠고. 여기서 이제 보통 100문항쯤 되거든요, 문항이. 근데 이거 한번 풀 끝나는 건 항상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아니잖아. 그래서 한번 또풀 건데, 여러분들이, 나는 한 번만 풀 거고, 이때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다루면 똑같이 풀면 좀 재미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회차별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1회부터 10회까지 해서, 저기 있는 걸 섞어서, 선생님이 한 10문항 정도씩 배치를 했으니까, 이거 또한 복습용으로 다시 한번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학습법이야. 그죠? 준킬러 엔젤을 푸는 이유 또는 이거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친구들마다 이제 현재 상황이 좀 다르잖아, 사실은요. 근데, 나는, 선생님은 준킬러 이렇게 뽑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준킬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친구들한테는 산화환원이 전혀 준킬러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한테는, 그죠? pH, pOH는 늘 맞추는 거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반면 어떤 친구는, 야, 나는 전자배치부터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전자배치라던가 주기율 파트라던가 분자 모양,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왜 넣지 않았냐면, 이런 것들은 한번딱 개념이 잡히면, 그다음부터는 문제풀이에 대한 훈련으로 갈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제 뽑아낸 주제는 뭐냐면, 똑같은 pH 문제인 건 알겠는데, 표에 들어가는 방식 자체, 표의 구성 자체가 바뀌면, 매번 어떤 데는 맞다가 어떤 데는 또 틀렸다 하잖아.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거야. 여러분 스스로 이 준킬러를 통해서 자신감을 올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몰 농도에 관련된 어떤 문제도 난 자신 있다에 대한 진짜 나는 지겹게 풀었다라는 공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겨울 때까지 하는 거거든. 그래서 몰 농도가 강해야 뭐 강해져? 실제 몰 농도 문제도 잘 풀게 되고 pH 문제 잘 풀고 중화 적정 문제도 잘풀수 있는 거거든. 그죠? 자, 그다음에 산화환원 문제인데 작년에 기출 문제로 나왔던 산화환원 신유형이 세 문항밖에 없잖아, 우리는.
6월, 9월 수능밖에 없거든. 그냥 그 세 개만 풀어서는 좀 불안하잖아. 당연히 아, 좀 더 문제를 쓰면 풀면서 이거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산화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수 맞추는 산화환원이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냈던 그 다음에 또 금속의 산화환원 파트가 있죠. 누차 얘기하면 이거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금속의 반응성, 칼카나막 아니야 전혀. 알겠죠? 그래서 개수 관련 문제에 자신 있어야 되고 금속의 산화환원도 자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개가 일단 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 장까지 사실은 난 기체 양론에 자신 있어라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아요. 이거는 늘 숙제야. 누가 꾸준하게 문제를 풀었느냐. 근데 어느 정도 나는 기체 양론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도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꾸준히 풀어줘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 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무슨 무슨 탕 뭐뭐 이거에 나는 약했었는데 야 이거를 극복하면 되게 쉬워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다수의 문제가 원제랑 분제랑 관련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꾸준히 풀어야 한다는 예지가 됐고, 동의 원소는 조금 사실은 뭐 말도 안 되게 어렵거나 그걸 과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게 문제를 푸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딱 만났을 때, 야 이거는 존재 비율 문제구나. 이거는 양성자 중성자 문제구나. 그죠? 문제 푸는 루틴 같은 게 좀 있고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게 좀 있거든. 딱 보면 보이는 경우도 많아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딱 하나예요. 야 이거 이해했어. 그 다음 주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몰롱도 문제도 만약에 여섯 번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다섯 번은 맞추고 한 번 틀렸어. 근데 그 한 번이 수능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풀지 않으면 감각이 좀 떨어지는 케이스예요.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나랑 같이 공부하는 거야. 아시겠죠? 물론 아직 준킬러 엔젤을 풀 정도가 아닐 수 있는데 그럼 우선순위가 있죠? 뭐부터 해야 돼? 스피드, 비킬러 유형 특강, 짧은 강의니까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비킬러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아 내가 이쪽에 매우 취약하구나 또는 이런 단어, 이런 문제에서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그거를 대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점수에 야 비킬러 모여서 풀었는데 몇 점 나왔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계속 틀리고 있는 걸 틀리느냐 아니면 계속 이게 어렵게 느껴지느냐 그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부할 때 약간이라도 재미가 있지 않겠어? 알겠죠?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서 쌤이랑 좀 더 달려가기 바랍니다. 쌤이랑 1강에서 만날게요.